채식 자연요리 강사 송정은입니다. 오늘은 미나리를 양념해서 밥이랑 함께 먹는 미나리 양념 잡곡밥과 아주 간단하게 끓이는 두부 된장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비빔밥이나 잡곡밥을 먹을 때 나물 넣거나 상추 넣거나 이렇게만 해서 항상 해 드시잖아요. 때로는 거기서 재료에 살짝 변화를 주어서 아주 쉬운 양념을 해서 드시면 잡곡밥을 먹거나 뭐 백미밥을 먹거나 현미밥을 먹어도 좀 더 색다른 맛으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할 미나리 양념 잡곡밥에 대한 재료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미나리는 마트나 어디 식재료 파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한 단이나 반단 정도를 사셔요. 근데 생각하는 양보다 좀 더 넉넉하게 사셔야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위에 고명을 조금 얹는 게 아니고 채소를 듬뿍 그리고 밥을 조금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먹거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리를 좀 더 많이 준비하셔서 보통 미나리를 사시면 우리가 제가 오늘 미나리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동안은 요 잎을 다 떼어버리고 우리 요것만 쓰셨죠. 그래서 매운탕이나 뭐 생선찌개 같은 거에 이렇게 절단해서 요 줄거리만 올리셨는데 왜 미나리 잎은 우리가 안 먹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미나리를 양념할 때는 이파리까지 전부 다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오셔가지고 물에 깨끗하게만 헹구시면 되고 요새는 로컬 푸드샵이나 생협 같은 데서도 물건을 팔 때 미나리가 워낙 깨끗해서 식초물에 담가 놓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 갖고 오셔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파리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통들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 기억하세요? 자, 들깨를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 볶거나 뭐 갈아서나 아니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그대로 통들깨를 살려서 쓸 거예요. 이거는 굳이 볶는 게 아니고 제가 들깨를 세척만 한 거거든요. 세척해서 물만 딱 날려버리고 그대로 통들깨를 그대로 한번 쓸 거예요. 자, 이 통들깨가 미나리하고 섞이면 꼭 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치알 아시죠? 날치알이 톡톡 터지듯이 통들깨를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새로운 식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육수는 저희가 채식 자연요리잖아요. 항상 자연요리나 채식요리에 과연 국물을 무엇 쓸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둥글레를 끓인 물을 지금 부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육수를 끓일 때 북어 머리나 아니면은 멸치 아니면 고기 항상 이런 걸 쓰시는데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채식이잖아요. 채식에서는 자 이렇게 둥글레를 살짝 끓여서 이렇게만 놔둬도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구수한 맛이니까 여기다가 된장을 풀어서 구수한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그리고 그 된장국 안에는 딱 두부하고 다시마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가는 다시마는 국물로 빼려고 위해서 넣은 다시마가 아니라 두부랑 같이 끓이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다시마까지 같이 드실 수 있게끔 우리 한번 그렇게 끓여봐요. 그리고 이제 미나리에 들어가는 양념이 아까 통들깨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 통들깨와 더불어서 여기 생들기름. 자, 생들기름 여전히 조금 낯서시겠지만 색깔은 정말 올리브유 같고 들깨를 많이 볶지 않고 살짝만 볶으면 이렇게 올리브유 같은 밝은 색깔이 나와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생식을 해도 괜찮거든요. 오메가3가 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죠. 생들기름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념은 생들기름과 그리고 요 식초, 현미식초 요 두 가지만 이용하고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살짝 할 거예요. 제가 쓰는 간장이 국간장인 건 아시죠?
마트에서 파는 그런 진간장이 아니고 우리가 항아리에서 나오는 국간장으로 간을 살짝 할 거예요. 그래서 간장으로 간을 하고 생들기름으로 오일기를 주고 식초로 살짝 상큼한 맛만 내서 통들깨와 미나리를 같이 버무리면 맛있는 미나리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두부는 아주 숟가락에 올라가기 편한 사이즈로 제가 깍둑썰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썰고 요걸 요렇게 세워서 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깍두기가 되죠. 깍둑썰기. 요렇게 해서 두부를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두부는 하나 썰어 놓으시고 미나리 손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파리는 굳이 떼어버리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했죠. 이파리도 같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미나리 사갖고 오셔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냥 끝에 길이만 좀 맞추셔서 자, 요거는 비벼 먹는 거지. 우리가 매운탕이나 생선찌개 넣었을 때는 길이를 요 정도 써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져 먹잖아요. 오늘은 더 깍둑썰기가 짤막짤막하게 썰어서 그 짤막짤막한 거를 생들기름에 버무릴 거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면 축축 처지거든요.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이렇게 썰면 됩니다. 자, 그냥 이파리까지 같이 써세요. 이파리를 따로 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 요렇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학생분들이 미나리에 이파리를 같이 쓰는 게영 낯선가 봐요. 잘 적응을 못 하시던데, 이파리를 같이 넣으면 더 향긋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내도 즐기고 맛도 즐기고, 요렇게 해서 미나리도 쭉 손질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부는 아까 요렇게 손질해 놓으시고, 미나리 이렇게 손질해서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짤막짤막하게 썰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부 된장국을 먼저 끓이도록 할게요. 요번에 오늘 할 요리에서 한 가지 제가 꼭 주의할 점을 알려드린다면, 미나리 양념장은 너무 빨리 묻혀버리면 숨이 금방 죽어서 조금 맛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을 같이 끓이신다 그러면 국을 먼저 끓이시고, 그리고 나서 국이 거의 끓어질 그때쯤 미나리 양념을 솔솔솔솔 버무려서 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을 먼저 끓이도록 할게요. 자, 뚜껑을 열고 불을 올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둥글레 끓인 물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된장을 풀어요. 풀고. 자, 다시마도 그냥 넣죠. 넣고, 그리고 조금만 끓일게요. 자, 끓이는 동안. 자, 얘가 보글보글 물이 어느 정도 된장이랑 어우러져서 끓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두부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글보글 잘 끓고 있죠? 사실 지금 이 국물만 떠먹어도 굉장히 구수해요. 저는 된장국을 너무 세게 짜게 끓이지 않고 약간 슴슴하게 끓이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끓여보세요. 지금 막 보글보글 끓었을 때, 자, 두부를 제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부를 넣고 다시 한번 후루룩 끓이는 동안에 그 다음에, 자, 미나리를 한번 묻혀볼게요. 자, 요거를,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미나리를 내가 먹겠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간을 세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간은 약하게. 간을 약하게 해야 미나리를 듬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간장은 한 숟가락? 아니면 한 숟가락 반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물론 입맛에 따라서 조금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할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짜게 하지 마시라는 거. 짜게 하지 마세요. 자, 국간장 제가 요거를 살짝 뿌릴게요. 저는 그냥 한 숟가락 반 정도만 살짝 넣을까 봐요. 그리고 요게 식초도 살짝. 거의 아마 국간장하고 동량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넣어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생들기름을 넣을 거예요. 자, 생들기름을 쭉한두 숟가락.
기름을 넣을 때도 좀 신선하니까 보기가 좋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 고소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미나리 향긋한 냄새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맡으실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통들깨를 듬뿍. 자, 느낌이 어떠세요? 막 날치알이 올라가는 것 같죠? 자, 요 상태로 꼭 밥 위에 올라가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샐러드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미나리만 많이 썼는데 여기다가 다른 거 상추가 있으시면 상추도 좀 썰어서 넣고 여러 가지 남은 채소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드셔도 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 너무 미리 간을 해놓거나 하면 얘가 숨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자 보세요. 국도 맛있게 끓고 있죠. 국도 끓고 미나리 양념장은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맛있는 밥상을 한번 차려볼까요? 자, 오늘 미나리 양념을 얹은 맛있는 잡곡밥과 구수한 된장국 한번 끓여봤어요. 자, 어떠세요? 우리는 보통 비빔밥을 먹거나 덮밥을 먹을 때 고추장에 비벼먹고 나물로만 버무려서 먹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오로지 미나리 하나만 들어갔어요. 반드시 미나리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추도 좋고 남아있는 깻잎도 좋고 쫑쫑쫑쫑 썰으셔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양념을 얹으시면 지금처럼 향긋한 미나리 밥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미나리를 사갖고 오시면 보통 우리가 그동안 줄기만 쓰고 이파리는 다 띄어서 버렸잖아요. 사실 이파리를 같이 씹어 먹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오히려 향은 더 좋죠. 그래서 사갖고 오시면 깨끗하게 썰어서 오늘은 길게 썰지 마시고 한 반마디 정도 요만하게 짤막짤막하게 썰으셔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안에 딱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 길이로만 써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수한 된장국은 국물은 그냥 둥글레 끓인 물이에요. 보리차 끓인 물도 괜찮고요. 왜 이렇게 티백에 메밀차나 현미차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집에서 안 쓰고 오랫동안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육수로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둥글레를 맑게 끓인 물에다가 된장을 슴슴하게 풀어서 두부를 깍둑 썰기를 했어요. 숟가락으로 딱 떴을 때 올라오기 편하게 그리고 다시마도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납작하게 썰었거든요. 요거를 같이 끓이면 다시마를 따로 버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두부랑 다시마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된장국은 좀 슴슴하게 끓이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미나리를 사갖고 오셨을 때 들어가는 양념은 딱 네 가지. 위에 들어가는 거는 통들깨, 그리고 간은 국간장으로 하시고, 국간장을 대신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아주 조금만. 거기다가 식초도 살짝. 그리고 생들기름 얹고, 자, 통들깨는 듬뿍 뿌리세요. 아주 맛있으니까요. 자, 아주 쉬운 맛있는 밥상 완성됐습니다.